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고난들은 우리들에게 고난으로 끝날지 몰라요. 나그네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고난뿐이에요.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.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. 왜?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소망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, 이 나그네가 아니라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가며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이야기예요. 2002년,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년 전이네요. 미국의 신경과 의사들이 모여서 신경과학계 학술 대회장에서 시상을 하는데 의사가 아니라 피아니스트가 상을 받았습니다. 레온 플라이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이 상을 받은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 레온 플라이셔는 8살 때 연주회를 처음으로 가졌을 만큼 천재적인, 그 당시 음악가들이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피아니스트라 이야기를 했어요. 16살에 뉴욕 필과 협연을 냈고요. 17살에 카네기 홀에서 독주회를 했던 사람입니다. 앞날이 창창했던 그의 30대 초반, 그의 인생에 고난이 오죠. 오른손에 신경의 문제가 생겨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. 피아니스트에게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한 일입니까? 100년을 뒤로 돌려서 100년 전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.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비트겐슈타인을 어떻게 찬사를 보냈냐면 모차르트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할 만큼 찬사를 보냈던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. 근데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부상을 당하고 오른손을 절단하게 됩니다. 그의 피아니스트로서의 인생이 끝나버리게 된 거죠. 10년 동안 방황을 했고요. 근데 그는 음악에 대한 사랑, 소망을 놓지 않고 사람들 작곡가를 찾아다니면서 혹시 왼손만으로 연주하는 곡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? 라고 했을 때 모리스 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디장조라고 하는 곡을 만들어줍니다. 이 비트겐슈타인이 어떻게 한 손으로 연주했는지 궁금하시죠? 잠깐 보여드릴게요. 감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 보겠습니다. 자, 이 비트겐슈타인이 연주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왼손만을 위한 곡이 1천 곡 이상이 만들어지고요. 두 손으로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왼손으로 연주를 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. 다시 플라이셔에게로 돌아옵니다. 아, 그는 한 손으로 피아노로 칠 수 없게 되자 그는 작곡가가 돼서 다시 돌아왔고요. 1995년 그는 오른손으로도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는데 신경학회 그 도움을 받아 이게 팔이 낫게 된 거예요. 그때 Two Hands, 두 손이라고 하는 음반을 가지고 그는 화려하게 복귀합니다. 그리고 그는 연주가가 되어서 신경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상을 받게 된 거예요.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피아니스트에게 오른손을 잃어버린다는 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었을까. 그런데 그의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그 음악에 대한 사랑, 음악에 대한 소망이 그로 하여금 한 손으로 연주하기도 하고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죠. 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이 오면,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왔구나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 위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갈 길이 있는 사람,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과 나그네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.
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산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. 그래,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알기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.